통큰 통독 4일차 가이드 영상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자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예고하는 꿈을 꾸지만 형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를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러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에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비록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지만 꿈 해석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를 구원하게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구속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와 상관없어 보이는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구속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9-41장으로 넘어가면 애굽에서 유혹과 거짓 비난에 직면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어떤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지 않았고 그 신실함은 결국 바로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련 속에서도 축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창세기 42-45장에서 요셉의 형들은 기근이 들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용서하기 전에 그들의 회개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6-47장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로 이주합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로 애굽과 주변 국가들이 기근의 참혹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기근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세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48-50장에서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고 미래를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이야기하며 형들에게 안심시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그분은 완벽한 때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통큰 통독 4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